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8일 오전 11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적 위상이 정해졌습니다. 즉, 국가 원수니까,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다른 헌법 조항에 의해서 국군 통수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행정부의 수장,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국가 원수. 사실은 이게 선출된 왕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첫째,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그걸 책무라고 했습니다. 책무는 임무보다도 더 강한 의미가 있죠. 여기서 국가의 계속성은 뭐냐? 대한민국이 뿌리가 있다, 이거죠. 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우리 민족사에서 삼국시대를 거쳐서 신라가 통일하고, 그 다음에 고려로 넘어가고, 조선으로 넘어갔다가 아주 불명예스럽게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가 다시 해방되었다가 그 3년 뒤에 건국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이게 국가의 계속성입니다. 정통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데, 요 조항에 대해서는 좀 사람들이 그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 틈을 타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계속성을 확인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연설에서 고의로 빼곤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이 건국 기념일이 아니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라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북한이 신경을 쓰니까 그걸 눈치를 봤는지 2019년에는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게 아주 미스터리입니다. 어찌되었든 헌법 66조를 위반한 자가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국가의 계속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확인해야 할 8월 15일, 그날. 그래서 이번 8.15 기념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1948년 8월 15일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건국 74주년임을 명백히 할 것이다,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실망시킨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를 위반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건국 74주년이란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뭐이 정도로 하면서 간접적으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이렇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연설은 김대중 때도 없었고, 노무현 때도 없었고, 이명박 때도 없었고, 박근혜 때도 없었고, 문재인 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국가 계속성 부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은 겁니다. 이거 큰 사고입니다, 사실은. 헌법을 위반하는, 헌법의
대통령 책무를 위반하는 연설을 그것도 8월 15일에 하면 되겠습니까? 참 통탄할 일인데, 막 다른 내용이 좋아서 저는 며칠 동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송파 구청장이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광복 77주년, 건국 74주년이라고 플래카드를 걸었더니 이 문화일보가 나서가지고 그게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구청장을 공격하기에 제가 구청장이, 송파 구청장이 대통령보다 낫다. 문화일보의 이 반역사적이고 반사실적인 기사는 황당무계한 것이다. 라는 동영상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건국 74주년이란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정부 수립 74주년? 그게 결국 건국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수립은 나라만 할수 있으니까요. 국가만 할수 있습니다. 왜 정부 수립 74주년 또는 건국 74주년이란 말을 왜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과 이분의 심리 상태, 그리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연설이 근사했습니다. 대체로 이 자유를 매개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독립운동은 자유의 여정이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했고 찾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 세력과 싸웠고, 그 자유를 가꾸었고, 자유를 범세계적으로 확대해서 이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은 전체주의 국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역사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의 상황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두 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독재냐, 자유민주주의냐 하는 이념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민족사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아니면 북한 노동당 정권에 있느냐 하는 역사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 역사 전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 전쟁에서는 확실한 입장인데, 역사 전쟁에서 흐리멍텅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념 전쟁에서 이기고 역사 전쟁에서 지면은 끝납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민족사의 정통성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야 그게 튼튼한 겁니다. 시멘트 바닥에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 전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지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불행하게도 지난 8월 15일 경축사였고 그런 점에서 큰 사고를 낸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건국을 확인했는데 뭐가 두려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을 따라갑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1998년 8월 15일, 그러니까 건국 5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은 광복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50년이 지났다. 딱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정신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겠다고 했는데, 김대중 정신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 74주년임을 분명히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8월 15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 동포와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해방과 건국의 상관성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건국이라 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제63주년 광복절 경축사 200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외 동포와 국가 유공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60년 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5000년 한민족의 역사가 임시정부와 광복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개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 제66조에 명시된 국가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 문장이 예외 없이 되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국, 요거를 가슴에 새겨야 될것 아닙니까? 60년 전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습니다. 5000년 한민족의 역사가 임시정부와 광복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개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특사에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정도는 해야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으로 넘어오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실종돼 버립니다. 국가의 계속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취임 첫 광복절 경축사인 2017년 8월 15일 화요일, 2년 후 2019년은 여기 본색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역사를 조작합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니까, 100주년이 된다고 하니까, 즉, 임시정부 수립, 1919년은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100주년의 시작으로 본다 이겁니다.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장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임시정부를 수립한 목적은 정식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고, 정식 정부 수립이 바로 건국인데, 어떻게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이 같은 나이로 계산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건국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는데, 그 뒤에 항일 무장 투쟁, 한 거, 이거 뭐냐, 이겁니다. 건국된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사람, 건국된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좋은 말로 분리주의자고, 법적으로는 반역 집단입니다. 그러면 김구, 이승만이 반역자입니까? 건국된 다음에도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이런 논리 모순을 가져오는, 그러면서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정부 수립과 건국을 분리한다고요? 이거 아주 못된 발상입니다. 정부는 국가보다 낮은 개념입니다. 국가 밑에는 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있잖아요. 정부는 국가 그 자체는 아닙니다. 국가는 정부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그게 건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건국과 정부 수립을 딱 분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은 좀 말이 좀 무서운데요. 1948년에 이루어졌지만은 건국은 그보다
그것보다 훨씬 몇십 년 앞에 이루어졌다. 아니, 건국을 하고 나서 수십 년 있다가 정부 수립하는 이런 엉망진창인 역사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년 후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겠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100주년으로 안 기렸어요. 2018년 경축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좀 뭔가 겁먹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건국 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라고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죠. 또 하나, 2018년 8월 15일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또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뭐좀 진전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바뀌고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30%나 되고 그때 아베 일본 수상의 호감도는 5%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우리는 1948년을 건국 기념일로 기리는데 대한민국이 그보다 앞서가지고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면은 우리 체면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나이 많은 대한민국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요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설명도 없이 건국 100주년 기념하겠다고 해가지고 슬며시 사라집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5년 동안 김정은의 부하 노릇 했다는 저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몇 가지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원래 약속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100주년이라고 하지도 못하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넘어갑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그러므로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실종되어 버립니다. 문재인 입에서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 과정이 완성되었다. 이런 말이 없어집니다.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포기하는 게 되는 거죠. 건국과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1948년 5월 총선거를 했습니다. 유엔 감시하에 공정한 선거였습니다. 그 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국회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것을 선언한 게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유엔 총회는 그해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렸는데 이런 전 과정, 특히 공정한 선거를 해서 수립되었다는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공인을 합니다. 국제적 공인을 합니다. 정통성이 국내외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끝까지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을 입에 담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물론 작년 제70주년 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건국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부정, 민족사적 정통성 부정, 헌법 제66조의 국가의 계속성 수호 책무를 부정하는 그 노선을 따랐다. 대한민국 건국 74주년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무슨 누구한테 당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74주년이다. 이 대한민국 생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눈치 보이는 일입니까? 누구 눈치를 봅니까, 지금? 김정은 눈치 보는 겁니까? 아니면 종북 세력 눈치 보는 겁니까? 문재인 눈치 보는 겁니까? 이 노무현 세력 눈치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노무현, 김대중 두 사람이 확실하게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짚고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관이 노무현 류도 아니고 문재인의 아릅니까? 이것은 헌법 제66조 대통령의 책무를 가장 크게 위반한 것으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더 비극적인 것은 어떤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반헌법적 연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의 구조는, 조건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그리고 삶의 양식을 놓고 남북이 다투는 총체적, 그리고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권력투쟁인 것입니다. 민족사적 정통성 수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